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리듬 공부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제 색소폰을 하시다 보시면 되게 이제 고충 중에 리듬, 박자 이런 거에도 박치, 음치 막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박자 맞추는 게 어려워요. 예, 네, 나는 그 리듬 맞추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리듬 타는 게 어렵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리듬을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막 여러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리듬 공부를 하셔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리듬 공부를 안 하고 싶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리듬 공부를 왜 하셔야 되냐면요, 앞으로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더 고급스럽게 더 전문적인 거, 그런 실력으로 내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중에 박자와 리듬,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왜냐면 점점 어려워지는 리듬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엄청 하면 할수록 리듬 박자 진짜 많이 어려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할 때 박자 공부, 리듬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초보, 중급에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했든지 간에 내가 반주로 나오는 그런 반주 나오는 그런 반주가 쫙 나오고 있는데 그 노래에 내가 박자를 못 맞추고, 그쵸, 리듬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은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리듬도 안 되고 박자도 못 맞추는데 10년 20년 한다 그래서 그걸 프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리듬과 박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듬, 그 다음에 박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양한 리듬 공부들이 있어요. 리듬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보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리듬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듬 공부나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박자 연습이나 리듬 연습이나 이런 박자 지키는 것들을 정말 대충 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리듬과 박자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쳐다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데도 내가 리듬 박자 맞추는 게 어렵고 연습하기가 싫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내가 어떤 노래를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원곡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몇 번을 들으셔야 되냐면 못해도 100번은 이상 들어야 됩니다, 원곡을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따라 불러보고요, 그리고 거의 그 노래를 내가 다 외우다시피 완전 카피를 해버려야 됩니다. 네, 완전 카피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었을 때 또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카피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가 뭐 정말 내가 빨리 리듬 공부나 이런 것들 하기 싫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어려운 연습이 됩니다. 많이 듣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계속 듣다 보면 질려요. 그쵸? 그리고 그 계속 듣는다 그래서 내가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박자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색소폰을 하실 때는 리듬과 박자 연습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리듬감과 박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 혼자 즐기는 거지 뭐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가 누군가 앞에서 연주할 때 내가 될 수 있으면 멋있고 잘하고 좀 이쁘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박자와 리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정 연습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으시고 완전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것보다 리듬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색소폰
완벽하게 잘 하시기 위해서는 리듬 공부 정말로 잘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리듬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박자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3,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풀 영상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배우시고 계신 선생님이나 그리고 배우지 않고 그냥 제 강의를 의존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리듬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다음에, 다음에 찍을 강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듬 연습 정말 중요하고요. 리듬 연습하기 싫으면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계속 듣고, 계속 외워요. 그 외울 정도로 그냥. 그렇지 않으면 리듬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탈로 나버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리듬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색소폰 학교 모든 여러분들 악기 잘 하시는 그날까지 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색소폰 학교 친구 추천 탁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